안녕하세요. T&D스키 방종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의 지난 시즌 핵심적인 트레이닝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 트레이닝을 연습을 하셨고, 그리고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았던 트레이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필수로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트레이닝이고,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바깥발에 체중을 잘 실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탠스, 그 다음에 전후차, 다양하게 몸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석으로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밸런스라든지, 그냥 발바닥으로 오는 감각들, 그리고 어떤 내 신체 밸런스가 좀 후경이 돼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부추턱에 잘 기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체크를 좀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포지셔닝이 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올 돌아오는 겨울 시즌에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스키 자세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교정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동작은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손의 동작이 있고, 그러면 다리의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각 구간별로의 어떤 의식해야 될 점들을 체크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효과가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동작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손 모양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한쪽 손은 내 머리에다가 얹어주는 거죠. 자, 지금처럼 포인트는 안쪽 손을 머리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십니다. 해줄 때 반드시 주의할 게 손바닥을 정확하게 펴서 중지가 머리에 닿도록 터치가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보시는 바깥쪽 손은 골반에다가 정확하게 걸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우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안쪽 손을 머리와 대는 이유는 머리가 신체가 안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벽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신체가 안쪽, 턴 안쪽으로 너무 기대서 타거나 아니면은 턴 안쪽으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바깥쪽 손은 내 신체의 앵글레이션을 잡아주는 중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쪽에 벽이 생기고, 그래서 안쪽으로 쓰러지거나 기대지는 것들, 몸이 남겨지는 것들을 좀 방지하는 것이 안쪽 손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머리 쪽에다가 위치를 높여서 머리 자체가 안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핵심이고요. 바깥손은 정확하게 앵글레이션을 턴 도입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턴 후반까지도 해주는 게두 번째 역할이에요. 다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처럼, 그쵸? 끝까지, 네, 턴의 안쪽 손과 바깥 손의 역할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내 명치의 중심은요, 센터 안에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유지해 주셔야 되고, 그 포인트가 하나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쵸? 어깨와 무릎하고, 그 다음에 아빠이니 선상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맞아지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후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 어깨 자체가 뒤쪽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어깨의 위치가 정확하게 앞바인딩의 선상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무릎 역시, 그쵸? 무릎 역시도 반드시 바인딩, 앞바인딩에 떨어지게끔 정확하게 부추턱에 기대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체가 조금 더 센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잘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골반의 요 각이, 그쵸? 신체의 각들이 조금 후경으로 이렇게 앉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렇게. 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경이 좀 심하시거나 많이 앉아서 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트레이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느낌처럼 좀서 있는 느낌으로 먼저 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대로 계속 밸런스를 어깨, 무릎, 앞바인딩 선상을 맞춰주면서 끝이 나셔야 됩니다. 특히 요 부분 이제 체인지할 때 대부분 포지셔닝이 중심이 지금 이렇게 계속 센터 앞바인딩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뒤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후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굉장히 트레이닝의 하나의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적절한 전후차가 자연스럽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 위치가 항상 센터에 있게끔 유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손 동작은 턴의 마무리까지 안쪽 손과 바깥쪽에 손의 위치가 계속 고정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그 상태로 체인지 할 때도 마찬가지. 체인지 할 때는 턴의 이제 체인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트럴 포지션에 어떻게 보면 턴에 체인지에서 베이스가 엣지에서 베이스가 닿다가 다시 엣지로 걸려가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턴이 있었을 때 그쵸? 바로 요 부위죠, 그쵸? 베이스가 닿는 부위가 요 구간이죠. 지금 스키의 베이스면이 닿고 있죠. 요 면에서 손 동작을 이제 체인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연스럽게 체인지를 지나가면서 해주고요. 그쵸? 먼저 동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턴의 전반부를 이때 도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턴의 전반부에 그 동작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손의 동작이 이미 턴 전반부 들어가기 전에 벌써 손의 체인지가 된 상태에서 턴 전반부를 들어가셔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그쵸? 턴 전반부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턴 전반부에 앵글레이션이 잡혀 있는 거죠. 그쵸? 그러한 동작에서 정확하게 동작을 유지를 하면서 센터 유지하고, 그쵸? 후경이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본의 어떤 신체 관절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스탠스는요, 좀 어깨 넓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반 넓이로 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스탠스가 좀 좁으니까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와일드하게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좋고요. 여기서 만약에 신체의 몸이 중심이 만약에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서 몸의 전체 축이 이렇게 안쪽으로 기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머리 위치가 여기 없고 당연히 머리 위치가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턴의 후반부에 턴의 안쪽으로 신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원심력이 생겨 있죠. 턴을 하고 있으니까 바깥발에 정확하게 하중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앵귤레이션이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동작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지금의 어떤 네모 박스 안에 내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참 기본이죠.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같이 이런 동작이 만약에 후경이 난다, 아니면 몸이 많이 로테이션처럼 뭐 역으로 이제 몸이 많이 열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후차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키가 앞에가 좀 나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제가 허벅지 터치하는 이유는 스탠스를 항상 생각을 하고 양쪽의 스탠스가 이렇게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허벅지의 바깥쪽, 다시 한번 요 허벅지의 바깥쪽 근육이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돼요. 단단하다는 걸.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신체가 정확하게 센터에 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후경으로 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내 신체 중심이 요 뒤에 있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중심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허벅지의 바깥쪽이 아니라 아마 이 지금의 이 바깥쪽도 이렇게 점점 앞에 허벅지로 옮겨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명 의자의 느낌이 날 거죠. 그래서 허벅지의 바깥쪽이 근육이 빤빤하게 딱딱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바깥쪽의 느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턴 전범 전에 자세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앵글레이션을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쵸? 잡아준 상태로 그대로 스탠스 유지하고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스키의 자세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베이직에 대한 포지셔닝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정말 쉽게 빠르게 교정할 수 있는 하나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의 단계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게 전후차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깥쪽 스키가 나란하게끔 당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레슨 중인 상태에서의 녹음을 이제 녹화를 한 건데, 이 앞에를 이렇게 나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도 기본적인 전후차가 나니까 이 앞에의 어떤 전후차가 일부러 많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을 잠깐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바깥쪽에 체중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전후차를 줄일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턴을 이렇게 안쪽으로 기대면은, 그쵸? 지금 신체를 봤을 때 나의 머리가, 그쵸? 나의 머리가 턴의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 되면은 당연히 안쪽의 무릎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체중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이 중심에서 체중이 이 안쪽 발을 타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리에서 정강이 누르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턴의 안쪽에 몸의 중심이 남아있게 되고 안쪽 발에 체중이 남아있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안쪽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전후차가 심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누르면 이제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정확하게 바깥쪽으로 앵글레이션을 잡아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